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썸녀가 메신저로 이 말을 보내는 것은 99% 차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이 말은 무엇일까요? 카톡방을 메신저가 온 건 확인을 했지만 읽지 않는다. 안 읽고 싶는다. 너? 정답. 정답. 의심. 정답. 상대방이 채팅창을 나가셨습니다. 우린 몰랐어. 난 못 봤었는데. 못 봤어. 난 몰랐어. 저는 잤어. 난 잤어. 자느라 못 잤어. 며칠 동안 그러다가 잤어? 일주일 있어요? 있나 봐.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야, 잠깐 이 중에 선택하자 우리. 너 난 못 봤어. 저는 봤어요. 몰랐어. 잤어. 이제 민경우 씨 정답입니다. 얘 몰랐어. 민경우 씨 정답입니다. 얘 몰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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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. 예스. 몰랐어. 빠라빠빠. 메시지 온 거 몰랐어가 정답입니다. 메시지가 온지 몰랐다고 잡아떼는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의 메시지만 읽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. 메시지 온 거 몰랐네 진짜 의미는 너랑 연락하기 싫은데 네가 계속 연락해서 무시하기는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장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.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.